호이차는 중국 발음으로는 푸얼차로 중국 운남성 서남 내륙 지역에서 생산되는 운남성의 특산품입니다. 시샹반나 멍해 지역 겨울 평균 기온은 13에서 25도이고 여름 평균 기온은 22도에서 31도입니다. 해발 고도는 평균 800m 정도입니다. 원료의 품질은 차의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차잎의 품질은 차나무의 품질, 생장환경, 나무의 수령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됩니다. 보이차 제조의 첫 공정은 당연히 차잎을 따는 채집 과정입니다. 채집은 전부 수공으로 이루어지며 고수차 나무의 경우 직접 나무에 올라가 따야만 합니다. 보이차 나무는 연령에 따라 고수, 규목, 대지차, 태지다 나무로 나누어집니다. 고수는 150년 이상, 규목은 70에서 150년. 대지차는 70년 이하의 계단식 차나무입니다. 고수차는 모두가 야생 차나무이며 규목은 재배와 야생 두 종류입니다. 대지차 나무는 100% 인공 재배 차나무입니다. 1949년부터 1976년 기간 차밭이 대량으로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차 잎을 따는 시기는 명전 우전 곡화라고 하여 청명전 후, 고구전 후 그리고 가을에 총 3번의 채집을 합니다. 명전차는 청명절 전 4월 4일 채집한 차이고 우전차는 청명절 후 4월 4일부터 고구전 4월 20일 전에 딴 차를 말합니다. 명전차를 최고로 치며 그 다음 우전차와 곡화, 가을차, 순입니다. 고수와 규목은 자생력이 강하기 때문에 비료나 농약을 칠 필요가 없지만 대지차는 비료와 농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계단식 차밭 대지차의 나무는 밀집되어 심겨져 있고 수확 횟수와 양은 많은 대신 자생력이 약하기에 비료와 농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수나 규목보다 쓰고 떨기 때문에 차의 품질과 가격도 고수나 규목과 비교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나무를 더 상세히 구분하면 천년 야생 고차수 수령 천년 이상 당조시대 전후 높이 15m 이상 대차수 연령 500에서 1000년 송대 시대 높이 5m 이상 원생태 고차수 명대 시대 300에서 500년 3에서 6m 생태 고차수 청대 시대 100에서 200년 2.5에서 4.5m 노차수 민국 시대 1912에서 1949년 60에서 100년 1.5에서 3m 소차수 1949에서 1976년 35에서 60년 대지차수 1976년 이후 1에서 3m 첫 번째 과정인 채엽 이후 두 번째로 양 혹은 위조 즉 채취한 차잎을 그늘에 말리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말린다기보다는 신선한 차잎을 시들게 하여 숨을 죽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첫째로 잎과 줄기의 수분 함량을 낮추고 시들게 함으로 숨을 죽여서 부드럽게 만들어 다음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쓴 맛과 떫은 맛을 낮추고 향기를 진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는 햇빛에 말리지 않고 실내 그늘에서 펼쳐서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 중에 채엽한 차잎 속에 불순물이나 불량한 것들을 걸러냅니다. 음지건조는 3시간을 넘기지 않으며 이때 30% 정도의 수분이 증발됩니다. 음지건조를 통해서 차잎이 부드러워져서 다음 과정인 살청 과정에서 잎이 부숴지지 않고 잎 속에 각종 화합물의 변화가 일어나 차의 맛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음지건조를 끝낸 뒤 세 번째로 살청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살청할 때의 솥의 온도는 100도 정도로 차잎을 넣을 때 지지직하는 볶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볶는 시간은 산지의 차의 성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린창 지역 차는 20분, 영무 지역 차는 25분, 포랑산 지역 차는 35분 정도로 평균 30분 정도입니다. 살청을 통해 차잎 속의 수분을 빨리 건조시켜 주고 차잎 속의 일부의 활성 효소를 열로 파괴하여 차가 빨리 변질되는 것을 막고 풋내를 제거하여 상큼하고 구수한 맛을 두드러지게 합니다. 가열하는 연료는 전기와 석탄 그리고 장작이 있는데
그 중에 장작으로 하는 것이 가장 맛이 좋습니다. 살청을 끊는 차이분. 바로 네 번째 과정인 유념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살청된 차잎을 비빔으로써 차잎 표면에 흠집을 내어 잎 속의 영양성분과 향이 물에 빨리 우러나올 수 있게 합니다. 유념이 약하면 차 맛이 싱겁게 되고 과도하면 탕색이 혼탁하며 쓰고 떫은 맛이 강하고 잡냄새가 나기 쉽습니다. 살청과 유념을 거친 차 잎은 다섯 번째로 햇볕에 펼쳐 널어 건조하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쇠청을 거치고 나면 비로소 보이차의 모차가 되며 쇠청 모차라고 부릅니다. 이 쇠청 과정은 수분을 없애는 동시에 불순 미생물을 자외선으로 파괴하여 차 잎에 이상 발효나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기납을 하지 않은 보이차로서 흩어져 있는 차라고 해서 산차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가에서는 쇠청 모차 형태로 보관을 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산차로 판매하거나 혹은 병차 혹은 전차 형태로 기납을 해서 판매합니다. 이전에는 산차, 모차 100%를 병차로 만들었으나 최근에 유명한 대형 차창에서는 여러 종류의 모차를 섞어 병배를 하여 차맛을 만들어냅니다. 보이차 협회에서는 매년 품평회를 하여 상을 주기도 합니다. 쇠청 모차는 공장으로 이동하여 기납을 하게 됩니다. 차창에 도착한 쇠청 모차는 다시 한번 불량 혹은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차창에서는 시료를 분석하여 과다 농약 성분 유무를 판별하게 됩니다. 검사를 통과하게 되면 기납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357g 병차 한 편만큼의 모차 무게를 달아 천을 덮어 씌운 통에 넣고 그 위에 네비라는 사각형의 작은 표식 종이를 넣습니다. 이것은 생산자 표식으로 상품 진가를 구별하는 표식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 담겨진 통에 증기를 세워 주어 마른 모차에 수분이 들어가 부드러워지게 되고 기납을 하게 되면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전에는 맷돌 모양의 돌로 누르고 사람이 올라가 발로 밟는 수공 형태였으나 지금은 대부분 기계식으로 기납을 하게 됩니다. 모양에 따라 둥근 떡 모양의 병차, 사각형 벽돌 모양의 전차, 오목한 모양의 타차 형태가 있고 현대에는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여러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납을 해서 병차 등의 모양으로 만들게 되면 산차의 형태보다 맛과 향의 보존 기간이 길어지고 부피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 보관과 운송이 편리하게 됩니다. 압력 강도와 시간에 따라 기납 정도가 달라지는데 기납이 강하면 숙성 속도와 발효가 느리게 되지만 그러나 차의 품질 보존이 길어집니다. 반대로 기납이 약하면 발효 속도가 빨라지고 차 맛이 더 부드러워지지만 상대적으로 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제조자의 창고 저장 기간이나 발효 속도 등을 감안하여 강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기납 후 만들어진 병차의 천을 벗겨내고 다시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다시 육안 검사를 통해 화소 유무 등 불량 검사를 합니다. 무게를 달아 적정 함량인지를 구별합니다. 건조 과정을 마친 병차는
생산자의 표식이 인쇄된 포장지로 수공으로 일일이 포장을 합니다. 이 포장지에는 산지 생산 연도 등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가짜 보이차를 방지하기 위해 유명한 차창에서는 홀로그램 스티커를 붙이기도 합니다. 가짜 보이차에 관해서는 이전에 만든 영상을 현재 영상 윗부분에 카드로 링크를 달았으니 참고하세요. 357g 한 편의 보이차는 다시 한번 대나무 순의 껍질로 7편으로 묶어 한 통으로 만듭니다. 한 편이 왜 357g인가에 대해서도 이전에 만든 영상을 카드로 링크를 올리니 참고하세요. 보이차에 관련된 문의는 댓글로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엄지 올림 한 번씩 눌러주세요.